단어부터 정리할게요. 커먹니가 뜻이 뭐야? 일반적으로 흔히 얘 부사입니다. 혹은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원래 미스테이크가 명사로서 실수잖아. 근데 미스테이크는 얘가 이제 과거 분사지만 형용사 쪽으로 잘못된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형용사야. 그다음에 assumption은 뜻이 뭐냐면 가정이란 뜻이야. 이게 여기다 적어볼래요? assume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assume, 유야. assume이요, 동사로 가정하다. 이 기억해놔.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동사야. 추정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assume. 이 동사의 명사형이 assumption. 가정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얘 진짜 많이 나오죠? characteristic. 특징이란 뜻이야. 특징. 그 다음에 automatically는 부사인데 자동적으로란 뜻이야. 그 다음에 description은 설명 혹은 묘사. 그 다음에 contain이 뜻이 뭘까요? 준서야, contain. 준서 짝꿍. 포함하다. 오, 잘했어요. 포함하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라고 들어봤지? 그 화물 실을 때 컨테이너라고 그러잖아. 컨테이너가 원래 포함하다는 뜻도 있고 안에 무엇을 넣기 넣고 있다, 넣다라는 뜻도 있어요. 임프레션의 뜻이 뭐냐면 첫인상이야, 첫인상. 첫인상. 아니야, 첫은 아니고 그냥 인상이야. First impression의 첫인상이고, 미안. 그 다음에 얘가 얘좀 체크해봐. Depending upon. Depending upon은요, 무엇무엇을 따라란 뜻이야. 하나의 단어의 표현이야. 무엇무엇을 따라. 그다음에 original은 뜻이 뭐야? 원래의, 본래의, 그지? 원조의 이런 뜻이죠. Lecturer는요, 영어에서 lecture가 강의거든. 그래서 lecturer는 그 강의를 하는 사람, 강사입니다. 그다음에 tend to 맞죠?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얘 진짜 얘도 많이 나오는 모의고사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동사야. tend to. 근데 이 to 뒤에는 동사 원형 써야 돼. tend to. 그다음에 interact 얘도 많이 나옵니다. interact는 뜻이 뭐야? 원래 interact with야. interact with는 뒤에 전치사 with와 함께 쓰이는데 누구누구와 소통하다라는 뜻입니다. interact with 누구누구와 소통하다, 교류하다. 그다음에 expectation 적어놔. anticipation 동의어 적어주세요. expectation, anticipation은 뜻이 뭐냐면 기대란 뜻이야. 기대 혹은 예상, 예측. affect 얘도 중요한 동사입니다. affect 무슨 뜻이죠? 어디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근데 얘는요, 동의어 많이 알고 계세요. 지금 39번이 중요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모의고사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affect, 어디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똑같은 거, have, an effect on. 적어놔. 어디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그 다음에 influence. 그래서 affect 이거 사실 뭐 여러분들 학교는 막 그렇게 단어 변형이 있지는 않아.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풀때 이게 어휘적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behavior 행동이란 뜻이죠. 얘는 명사야. 그치? 이거의 동사형은 뭐야? 행동하다. behave. 얘가 동사로서 행동하다라는 뜻이야. behave. 그거의 명사형은 behavior. 그치? 알죠? 다 체크했어? 그러면 2분 드릴게요. 2분 줄 테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문장 삽입인데요. 얘들아,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지? 일단 얘가 지금 주어진 문장이 6번에 들어가야 된대. 그러면 1번부터 일단은 해석을 해봅시다. People, commonly. 선생님, 부산 이렇게 괄호 칠게. 주어가 사람들. 사람들은 흔히 make, 만듭니다. 무엇을?
mistaken assumption. 잘못된 어떤 가정을 한다라는 뜻이야. 즉, 어떤 잘못된 실수가 아니라 잘못된 가정을 합니다라는 뜻이야. 아, 사람들은 흔히 어떤 잘못된 가정을 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That, because, 여기서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봐봐, 얘들아. 대답해, 일단은. 가정이라는 명사가 있어. 보여? 이 가정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명사죠? 선생님, 명사는 이제 앞으로 N으로 표시할 거야. 영어로. 봐봐. 가정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우리가 대답해 명사가 있고, 영어의 문법에서 이렇게 대시 굉장히 쓰임이 많아요. 근데 대답해 일단은 봐봐. 선행사로서 명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또 여기 대시 있어요. 근데 대답해 명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대명사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대답해 대시 꾸며주는 명사, 선행사 명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대설 기준으로 해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 즉 불완전 절이 왔을 때이 대시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어. 관계대명사 대절이라고 했어. 근데 똑같이 대답해 명사가 있어요. 근데 대답해 명사가 있는데도 대 뒤에 만약에 완전한 문장의 형식이 완전절이 오잖아? 그러면 이때 대스는요, 동격의 대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격의 대절. 그래서 무조건 앞에 명사를 기준으로 문제 풀면 틀립니다. 대술 기준으로 해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는지 완전한 문장이 왔는지 이거를 분석을 해야 돼. 따져야 돼. 근데 보세요. 얘는요. 그러면 동격의 대절일까? 관계대명사 대절일까? 얘들아, 얘들아. 봐봐. Because가 품사가 뭐야? 준규야. 접? Because는 접속사야. 우리는 접속사 뒤에 어떤 문장이 온다고 배웠어? 접속사 뒤에 어떤 문장이 와요? 완전한 문장이 오잖아. 아니, 그러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Because가 있다는 건 얘가 접속사야. 그럼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Because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 봐봐. 한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One type of characteristic. 어떤 한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온 완전절이 왔잖아. 삼형식에 완전절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대신 뭡니까? 앞에 있는 예를 꾸며주는 동격의 대절입니다. 왜 뒤에 완전한 문장의 형식이 완전절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절이 왔는지 어떻게 구분해? 아니, 비코즈가 있잖아. 접속사가 있어, 얘들아. 세상의 모든 접속사는 뒤에 당연히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의 형식이 완전절이 와야 돼. 이해됐어요? 준서 이해돼? 그래서 이 대수는요, 동격의 대절이야.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 봐봐. 사람들은 흔히 잘못된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이 결국 이 뒤에 있는 이 문장이야. 다 얘야. 어떤 가정? 어떤 가정이 잘못된 가정이라는지. 봐봐. 어떤 가정? 어떤 한 사람이 한 가지의 특징, 어이구. 본격의 대절에 미안해. 뒤까지, 옆까지다. 기네요. 봐봐. 어떤 한 사람이, 보세요. 어떤 한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they. 그리고 they automatically. 사람들은 뭐야? 자동적으로, 얘 부사야. 자동적으로 가져. Other characteristics. 또 다른 특징들을 가져. Which go with it.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which는 뭐야? 얘가 관계대명사죠? 이거 좀 1번 문장부터 복잡하잖아요. 얘는 관계대명사야. 주어 역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눈에 보이죠? 주격 관계대명사지. 근데 봐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얘들아, 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is야. 그것과 함께 가는 이란 뜻이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다. 직역하면, 그죠? 그것과 함께 가는. 근데 여기서는 어울리다라고, go with, 어울리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근데 그것과 함께 하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어울리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근데 고 위드는 영어에서 무엇무엇과 어울리다라는 뜻이 있어. 그럼 봐봐. 그것과 어울리는 다른 특징을, 그지? 근데 여기서 이시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시 뭘까요? 유빈아, 여기서 이시 뭘까? 여기서 이슨요, 선생님 체크해 줄게요. 네. 여기 앞에 있는 한 가지 특징입니다. 얘가 얘야. 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얘가 얘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봐봐. 끊으면 돼, 끊으면 돼. 이게 문장이 길수록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서, 끊어서 해석해야지 여러분들 머리에 훨씬 빨리 들어와요. 그럼 봐봐. 사람들은 흔히 잘못된 가정을 한대. 어떤 가정? 어떤 한 사람이 한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여기서 내가 그한 가지 특징이라고 했잖아. 그한 가지 특징과 어울리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자동적으로, 뭐야? 자동적으로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가정을 실수를 한단 말이야. 다시 무슨 말이냐면요. 봐봐. 이분이 이해돼? 준규 이해돼? 여기다 봐봐. 흔히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가정을 하는데 그 잘못된 가정이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특징을 갖고 있어. 그치?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해됐어? 그러면은 여기서 대인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야.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그한 가지 특징이, 그한 가지 특징과 어울리는 다른 특징을 생각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봐봐. 이한 가지 특징이 있어. 근데 그한 가지 특징을 자동적으로 그한 가지 특징과 어울리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잘못된 가정을 한다, 이거야. 준규 이해돼요? 다시요. 다시 천천히.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예문을 들자면은 내가 나는 뭐다 좋아해. 음식 중에 가리는 거 없어. 근데 내가 만약에 시금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럼 내 주변에, 그러니까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쟤는 시금치를 싫어해. 라고 이제 특징이 있잖아. 그 특징을 뭐로 연결되냐? 아, 쟤는 시금치를 싫어하기 때문에 당근이나 아니면 다른 버섯, 채소들도 싫어할 거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는 잘못된 가정을 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준서야? 다시. 이해됐죠, 여태까지? 다시 천천히. 흔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유형의 내가 적어줄게요, 해석. 니네 해석지에 나와 있을 거야. 정리. 다시. 흔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유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한 가지 특징과 연결이 되는, 그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잘못된 가정을 한다, 이거야. 이해됐죠? 밑에 2번 봐봐. 그럼 1번 문장이 주제 문장입니다. 체크해놔. 여기서 이 이시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제가 나왔으면 그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시문을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아, 어떠한 연구에서라고 이제 2번 문장은 예시를 해주는 거야. 어떠한 연구에서 University Students, 대학생들은 어떠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얘네가 실험자가 되겠죠. 실험 대상자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뒤에 수동태 형태를 쓴 이유가 그거야. 선생님이요, give가 능동태로 쓰이면 주다야. 그지? 근데 be given, 수동태로 쓰이면 뭐야? 받았다야. 얘 해석을 받았다고 해야 돼. 어떠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were given, 받았습니다. 무엇을? Descriptions of a guest lecturer. 어떤 초청된 강사야. 게스트가 손님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초청 강사라고 하면 돼. 초청 강사에 대한 뭘 받았어? 어떠한 초청 강사에 대한 description이 뜻이 뭐야? 설명을 받았습니다라는 뜻이야. 아, 대학생들이 여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직 안 와. 내가 오늘 새로 오는 강사야. 근데 유빈이 주면서 준교가 원장님한테, 야, 니네 오늘 새로 오시는 영어 선생님이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사람이야. 근데 미리 나를 직접 만나기 전에, 그지? 설명을 들었다, 이거야. 이해됐죠?
나오죠? Before he spoke to the group. 여기서 he는 누구야? 유빈아, 여기서 he는 누굴까? 이 사람입니다. 이해됐어? 그가 연결해다 이게 지시관계파악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 얘가 얘야. 아, 그 강사가 to the group. 여기서 to the group은 누구야? 그러면 누구겠어요? 앞에 있는 대학생들이겠지. 그지? 이 대학생들 앞에서 직접 말하기 전에 그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그 강사, 초청 강사에 대한 설명을 미리 들었다야. 이해됐지? 순서 이해됐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39번이 좀 어려워. 내가 얘기했죠.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야. Half the students, 그죠? 봐봐. 학생들, 절반 학생들, half, half는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절반의 학생들은 received, 받았대요. 얘랑 were given, received도 똑같은 뜻이야. 받았습니다. 무엇을? A description.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받았는데, containing, 중요합니다. 뭐가 포함이 된? 얘요, 진짜 중요해. 여기서 얘는 뭘까? containing. 네? 얘는 앞에 있는 설명을 꾸며주는, 설명은 명사잖아. 명사를 꾸며주는, 봐봐, 얘들아. 앞에 명사를 수식해. 요 앞에 놓여진 명사를 꾸며주고. ing 형태야. 현재 분사입니다. 분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분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ing. 능동과 진행을 나타내는 ing.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지니는 PP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ing는 왜 그럴까? 그 설명 자체 안에 그 설명 안에 따뜻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containing ing 형태 써야 돼요. 다시 학생들 절반은 받았대요. 어떤 설명을 받았는데 containing the word warm 따뜻함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따뜻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설명을 받은 거야. 10명, 학생의, 그 강사, 그 뭐지? 대학생의 100명이라고 쳐. 그 다음에, 그지? 근데, 나머지 다른 학생들, 얘들아. 봐봐. 아더리랑 디아더는 달라요. 디아더는요, 정해져 있는 거야. 순서야. 우리가 영어에서 덜을 정관사라고 부르는 얘는 거기서 정자가 정해질 정자야. 야, 학생이 지금 80명이 있어. 80명 중에 반은 40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 있어, 당연히? 40명이잖아. 그죠? 그래서 반드시 디아더 써야 돼. 그리고 그 나머지들은, 그죠? were told. 텔이 말하자야. 다시 한번. 수동태, 능동태는요. 해석이 반대가 돼야 돼. 텔이 말하자야. 그러면 were told는 뭐야? 말하다의 반대말 뭐야, 유빈아? 잘했어. 얘는 들었다가 됩니다. 그죠? 학생들 중 반은 따뜻함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설명을 들었고, 이제 받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반 학생들은 were told 들었습니다. 무엇을? The speaker 여기서야 봐봐 주어 동사야. 근데 봐봐 그 사람은 차갑다고 말을 했습니다. 야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접속사가 안 보여. 그럼 여기는 뭐냐? 접속사. 그지?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된걸 우리는 알수 있어야 돼.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대절. 그러면 여기서요, 여기 뒤에, 근데 대절인데, 봐봐. 나머지 학생들은 들었습니다. 무엇을? 텔이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야. 그럼 여기에 이 문장이요. 대절 이하 이 문장은 뭐야? 텔이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 문장 자체는요, 사실 이 텔이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야. 그죠? 대절이 여기서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절이야. 아, 다시요. 문법적으로 따져서 그래. 나머지 반 학생들은 들었습니다. But the speaker was called. 여기서 the speaker는 누구야? 그 강사야. 아까 강사 선생님 무슨 색깔로 칠했어, 주호야? 내가 아까 강사 무슨 색깔로 칠했어? 주황색이었나? 기억이 안 나죠? 그냥, 그래. 얘그 강사야. 알지? 그 강사가 차갑다고 얘기를 든 거야. 그럼 봐봐. 이제 이게 서로 따뜻함이라는 설명을 들은 아이들과 순서야.
차갑다라고 설명을 들은 아이들과 비교 분석을 해야 되잖아. 보세요. 저 게스트 렉츄러, 그 뭐야, 초청 강사가, 봐봐. 리드, 이 레드는요, 리드라는 단어에 얘는 부사야. 초청 강사가 이끌었대요. 디스커션은 뭐야? 디스커션. 디스커션 뜻이 뭘까? 토론입니다. 토론. 초청, 그러니까 강사가 왔어. 그래서 강사가 토론을 이끌었다. 즉 수업을 했단 말이야. 그지? 강사가 뭐 하여튼 수업을 했어요. 아, 이건 뭐, 그지? 수업을 했다는 소리야. 강사가 그리고 나서, 대는 그리고 나서란 뜻이야. 적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이 강사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들어서 차갑다, 따뜻하다. 그리고 나서 강사가 와서 수업, 논쟁을 이끌었다 이거야. 수업을 했다 이거야. 이해돼? 유빈이? After which, 여기 봐봐. After which the students were asked to give. 중요합니다. After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영어에서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한 가지 문법적으로 뭘 하나를 체크를 하고 가자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할 때, 관계대명사 뒤에는요, 불완전한 문장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관계부사랑 대등한 관계입니다. 관계부사가 뒤에, 완전한 문장의 형식이 완전절을 써야 된다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와 대등하기 때문에 얘도 뒤에 완전한 문장의 형식이 와야 돼요. 아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으면은 뒤에 완전한 문장의 형식이 오는구나.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봐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는지 봅시다. 근데 after가 뜻이 뭐야? 뭐뭐 후에겠죠, 그죠? 그 논쟁 이후에 이런 뜻이야, 준서야. The students were asked to give. 계속 수동태 나옵니다. 왜? 학생들은 실험을 당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실험을 한게 아니라. 그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were asked. 질문을 한 거야? 질문을 받은 거야?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동태 체크해놔야 돼요. 뭐라고 질문을 받아? ask라는 동사는 뒤에 동사가 올때 to 부정사 이렇게. To give their impression. 인상. 그들이 받은 인상을, 그지? 전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야. 살짝 밑으로 내립니다. 다시. 실험이 끝나고, 그죠? 실험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은 요청을 받은 거야. 질문을 받은 거야. 뭐 하라고? Their impressions of him. 여기서 him은 누구야? 앞에 있는 the speaker. The speaker는 누구야? The guest lecturer. 초청 강사야. 그 강사에 대한 impressions. 첫 인상, 인상에 대한 인상을,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전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뭐래? As expected. 아우, 이건 뭐, 중요합니다. 이렇게 체크해놔. Expect가 예상하다, 기대하다잖아. 근데 ED야. 예상했던 것처럼이야. 이게 중요해. 예상했던 것처럼 There were large differences. 큰 차이점이 있었대요. 그지? 아,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예상한 바와 마찬가지로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Between the impressions formed by the students. 무슨 말이야? 유빈아. 중요합니다. 뭐야? 아까 선생님이 아까는 containing이라는 그지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했다면 이제는 PP 형태의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impressions 첫 인상 인상을 수식합니다. 명사 수식 그지 얘 예? 과거 분사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해석을 할때 뭐뭐하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그럼 뭐야? 끊을게요. 학생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진 뭐야? 만들어진 인상들이라는 거야. 다시요. 큰 차이가 있었대. 어디 사이에서?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상에는 이란 뜻이야. 이해됐지? 중교 이해돼? 그죠? 뭐에 따라? Depending on 중요하죠. 뭐에 따라? Depending on their original information. 그들이 원래, 그지? 어디에 따라서?
their original information of the lecturer. 그 강사에 대한 그들의 오리지널, 원래의 정보에 따라서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인상 사이에는, 인상들 사이에는, 강사에 대한 인상들 사이에는 large differences, 큰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뜻이야. 처음에 그 강사가 수업하기 전에 와서, 뭐야, 학생들한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쪽에 A라는 학생 그룹에게는 따뜻함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된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B 그룹에는, 야, 그 강사 차가워. 되게 냉정해. 냉철해. 이제 차가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cold라는 단어를 들려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예상한 바, as expected, 예상했던 것처럼 there were large differences, 큰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야. 학생들에 의해서 formed, 만들어진 인상에는 뭐에 따라서 그들이, 얘 중요해. 얘 5번 문장 다 중요해. 뭐에 따라서 그들이 오리지널, 최초의 정보, 강사에 대한 최초의 정보에 따라서 처음에 들었던 강사에 대한 최초의 정보에 따라서 큰 차이점이 있었다 이거야.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봅시다. 네, 여기 얘네 그죠? It was 아하하하. 뭐야 이거? It was also found that 여기서요 대절이 진주어야 진짜 주어. 그리고 is은 가주어. 또한 was 아, 다 수동태래요. 또한 발견이 되어졌어. 그지? 또한 예, 부사 발견이 되어졌어요. 뭐가? Those students. 아이고 진주어. 얘가 얘들아 대절을 주어로 쓰였다는 거는 당연히 명사절입니다. 그지? 왜냐면 영어에서 명사의 역할을 주어 목적어 보어니까. 근데 그 명사절 안에 관계사절이 또 들어가 있네요. 그 명사절 안에 관계사절이 또 들어가 있어. 그럼 여기까지 봐봐. 천천히 해석을 해봅시다. 또한 발견이 되어졌대. 뭐가? Those students, 어떤 학생들? Who expected the lecture to be one? 무슨 말이야? 그 강사가 얘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 보이죠? 주관대라고 할게. 주격 관계대명사 줄여서 주관대. 그 강사가 문법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거 나와요. 뭐할 거라는 거? 그 강사가 to be warm, 따뜻할 거라는 거, 따뜻한 사람일 거라고 예상을 한 학생들은, 그지? 다시요. 그 강사가 따뜻한 사람일 거라고, 따뜻할 거라고 예상을 한, 기대를 한 학생들은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interacted with him. 그 강사와, 뭐야? 뭐 하는 경향이 있었어? 그 강사와 조금 더 소통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다시요. 처음에 강사에 대해서 아, 따뜻함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봐봐. 그러면 그 강사가 따뜻한 사람일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 봐봐요. 발견이 되어진 거야. 강사가 따뜻한 사람이라고 따뜻한 사람일 거라고 기대를 한 학생들이 뭐야? 그 강사와 조금 더 소통을 했던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봐봐. 그럼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7번 문장 보자. 이것은 보여준대요. 뭘 보여줘? 이러한 연구, 이러한 발견은 보여줍니다. 무엇을? 대절이 또 나왔네요. 여기서 얘도 목적어 역할하죠? 이 대절, 이 대시 포함된 이 문장 자체가 sh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니까, 아하, 명사절이구나.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 연구는 보여줘. 뭘 보여줘? Different expectations. 이게 완전한 문제야. 중요합니다. 다른 기대들은, 아우, 정말. 39번 장난 아니네요. 뭐가 많네요. Not only. 중요하죠? Not only. 몇 가지가 예야? Not only A, 그지? But also, not only but also B는 뜻이 뭐야?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이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라는 소리인데, 그럼 어떻게 해석해? 나눠서 합니다. A뿐만 아니라 B다라는 뜻이야. 이것은 보여줍니다. 뭐이 결과는 보여줍니다. 무엇을? 서로 다른 기대들이, 그지? 다른 기대들이 A뿐만 아니라 affected impressions we form. 야, 여기 안에 또 관계사절이 있어. 우리가 형성한, 그죠? 여기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관대가 생략이 된 거야.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시요. 이것은 보여줍니다. 무엇을? 서로 다른 기대들을 not only affect the impressions we form,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형성하는 첫인상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더 올수 생략 가능해요. 그지? 또한 our behavior and the relationship, 우리의 행동과 관계, which is form, 무슨 말이야? Which is form? 뭡니까? 여기에 괄호 치세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요, which is가 생략이 되고 form만 나와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 그럼 이 글의 요지는 뭐야? 이 글의 핵심 포인트. 요지. 7번이 글의 요지가 되겠네. 7번이. 글의 요지 정도 되겠네요. 그죠? 7번이 글의 요지야. 그러면 이 연구는 보여줍니다. 무엇을요? 서로 다른 기대, 서로 다른 예상. 그죠? 서로 다른 기대는 나도니, 우리가 만드는 첫인상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한 형성이 되어지는 거야. 만들어지는, 그지? 형성이 되어지는, 그죠? 형성이 되어지는 우리의 뭐 어떤 관계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는 뜻이야. 다시. 이것은 보여줘요. 뭐가? 서로 다른 기대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첫인상이 영향을 끼친 뿐만 아니라 형성이 되어지는 우리의 행동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야?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이거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39번에서 주제 문장은 몇 번일까? 1번이잖아요. 1번. 그러면 다시, 선생님 여기 봐봐. 우리 글의 주제에 대해서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이 글의 핵심 포인트. 뭐야, 유비다. 봐봐. 아까 이 학생들의 실험에 참여하기, 그러니까 그 강사의 수업을 직접 듣기 전에 얘네는 이미 정보를 받았잖아. 이 강사는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따뜻함이 포함된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이 강사는 차가워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럼 그거 뭐야? 적어놔. 주제에다 적어놔, 여러분들. 최초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그래요. 최초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람에 대한 잘못된 가정이잖아, 그지? 뭐, 잘못된 가정은, 형성한다는 건 만들어낸다는 거야. 우리가 형성하는, 뭐, 어떤 뭐, 사람에 대한 인상, 그지? 혹은 행동, 혹은 심지어 더 확장돼서 인간관계, relationship이라고 났죠?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죠? 영향을 끼친다. 이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지문을 봤을 때, 지문이 이제 길잖아. 아무리 길어도요, 딱 봤을 때, 아, 이 글의 주제는 뭐였고, 이 글의 요지는 뭐였고, 이 글의 뭐 우리에게 뭐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였고, 요 정도는 바로 머릿속에 탁탁탁 떠올라야 돼. 이해됐어?